아우 시원해. 여러분 제가 항상 여기저기 그 몸이 쑤셔가지고 찜질방에 있는 안마자를 지나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동남아 가면 1일 1마사지는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마사지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2년 전부터 안마자를 사려고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고 굉장히 많은 안마자 브랜드를 참여해봤는데 실패였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 2년 넘게 못 사고 있었는데 결국엔 마침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끝판왕 안마자를 사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지금까지 안마자를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와 2년이 지난 지금 안마의자를 구매하게 된 이유 그리고 브랜드별 안마의자 특징이 무엇인지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안마의자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부모님들께 선물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제품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쫙 뜨러시! 자 우선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미리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의 모델명은 EP-MA102라는 제품이에요. 얘에 대한 후기는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 제품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왜 지금까지 안마의자를 사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안마의자는 가격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굉장히 오래 사용해야 되고 자리 차지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제품을 샀는데 혹시나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을까봐 걱정. 그게 아니면 시원하지 않다거나 혹은 안마를 받다 보니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다거나 그렇다고 렌탈을 하자니 렌탈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기본 4년에 많게는 뭐 6년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나 또 렌탈하는 가격이나 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렌탈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백화점들 돌아다니면서 요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브랜드들도 정말 많잖아요. 거의 다 체험을 해봤어요. 대부분 브랜드별로 느끼는 후기가 비슷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게 국산 브랜드겠죠. 국산 브랜드들의 특징이 있어요. 싼 것부터 최상의 라인까지 한번 다 체험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국산 브랜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 목이 굉장히 시원하고 나머지는 별로. 어떤 것도 등이 굉장히 시원한데 나머지는 별로. 그리고 또 요즘은 몸을 스캔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스캔을 진짜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제 몸에 딱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필수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부품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고요. 이런 껍데기들만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렇게 하는 제품들도 많고요. 대부분 하여튼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중국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기술은 또 일본 거를 좀 베껴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럼 왜 일본 기술을 베끼냐? 일본이 오리지널이에요. 안마자의 경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1954년 일본 회사인 후지 의료기에서 최초로 개발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일본 기업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이면서 기술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 기술을 좀 카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제가 고른 브랜드는 파나소닉 브랜드고요. 파나소닉 안마의자 하면 일본 내에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 제품인 EP-MA102 제품을 구입했어요. 자, 가격 듣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국내 정가 1,300만 원 정도예요. 여기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은 500만 원이에요. 자, 한국에선 이 친구의 모델명이 EP-MA-K1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안마의자 브랜드를 다 체험해봤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한번 체험해보고 나서 이거 뭐야? 아닌데? 안마의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연속으로 두 번까지 체험해본 다음에 그냥 바로 질러버렸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던 그런 안마의자였습니다. 그냥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네이버에 EP-MA102를 검색하시고 가장 저렴하게 올라온 제품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들어가 보신 다음에 할인 쿠폰이나 카드 할인 같은 게 가장 좋은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G마켓에서 구입했었고요. 스마일캐시 10만 원 적립받아서 약 44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실 때 뭐 올케어 서비스라고 배송, 설치, AS까지 뭐 지원해준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이 3년에 뭐 31만 원 정도 하고 심지어 현금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파나소닉 안마의자의 경우에는 고장이 정말 안 나고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우리가 직구를 하는 이유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가격을 더 절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꿀팁이었습니다. 추가로 배송은 무료이나 설치는 5만 원 정도로 받는데요. 저는 설치도 직접 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
경우에는 다른 안마의자와 다르게 이 팔 부분만 조립을 하면 거의 끝이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간단해서 굳이 5만원 주고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해당 제품은 완전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서도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고요. 모니터도 완전 일본어로 나오죠. 심지어 콘센트 또한 보시는 것처럼 110V로 오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로 변압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의 경우 한일 변압기로 구입을 했고요. 타입은 일반 변압기 E-ICOA 용량은 1K 220-100 다운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안마의자 바닥에는 러그를 까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있는 러그를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경우 워셔블 포인트 러그라고 해가지고요. 100x150 이 사이즈로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딱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직구는 끝이고요. 한국으로 입항될 때 약 10%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총합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보다 무려 62%나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안마의자를 이제 둘 곳에 방향이 정확하도록 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다리 쪽 부분을 이렇게 들면 앞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잘 밀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쭉 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봉된 피스를 손잡이 부분에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손쪽 부분을 껴 맞춘 다음에 피스 하나만 박으면 끝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모니터 함에 모니터와 케이블만 연결해주시면 끝이고 등받이 부분에 내부 커버 넣어주시고 헤드 부분과 등받이를 연결해 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압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전원을 켜보면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버겁긴 해도요. 혼자 하면 한 20분 정도, 둘이 하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요 시간이 아깝고 요게 힘들어서 5만 원을 버리기엔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렸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점, 마사지볼 가동 범위입니다. 지금 마사지볼이 최대 12.5cm까지 돌출이 되는데요. 많이 돌출이 돼야 특히 목 부분과 어깨 그리고 견갑골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돌출량이 이 안마의자 기술에서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측면 최대 폭도 약 21cm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측면까지 넓게 퍼지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견갑골 뭐 이런 데가 안 시원할래야 안 시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안마를 받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 들고자 스탠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놀거나 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체온 감지 기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어깨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주는데 국내 브랜드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온 감지를 시키게 되면 체온 감지가 되지 않아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는 사람이 앉지 않더라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혹시 귀신 체온 감지라도 한 걸까요? 어쨌든 신장이나 체형에 맞춰서 정확히 마사지를 해주고요. 심지어 셀프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작동시키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이 마사지하듯 움직이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등 마사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등줄기를 따라서 마사지볼이 적당히 나오면서 쓸어주는데 평소에 허리가 아픈 저로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시원한 부분입니다. 등 마사지 할 때 가장 좋은 건 요 두드림 기능과 온열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드리는 강도가 딱 좋아요. 이 진동냉키로 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세게 밀치는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당히 나갔다 왔다 좌우 마사지볼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시원합니다. 이 마사지볼이 이제 전나무 구슬로 되어 있는데 이 전나무 구슬, 그 마사지볼에만 온열 기능이 들어옵니다. 다른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등 전체 온열 기능을 켜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뭐 더운 여름에는 이제 온열 기능을 켜기가 힘들고 그래서 마사지도 조금 덜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클래스가 다르다. 자, 다음으로는 엉덩이 마사지. 제가 안마의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 엉덩이 마사지입니다. 대부분의 안마의자가 이 엉덩이까지 마사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얘는 엉덩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엉덩이가 어디가 뭉치는지 어디가 시원한지 얘가 정확히 알고요. 특히 엉덩이 아래쪽이랑 허리 아래쪽을 이 에어백으로 밀어줘가지고 엉덩이 포인트를 딱 잡은 다음에 엉덩이 뭉친 근육을 잘 풀어줘요. 목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어깨, 견갑골, 등, 엉덩이 여기까지 만족시켜주는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는 발바닥 마사지인데요. 사실 발바닥도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발바닥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그냥 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발바닥도 제가 받아본 안마의자 중에서 탑3 안에 듭니다. 일단 이 에어백이 발 전체를 잘 잡아준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큰 롤러 하나랑 작은 롤러 하나가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좀 해주는데 이 발바닥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특히나 이 부분이 많이 뭉치고 막 많이 피로한데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그 롤러가 풀어줘요. 다른 제품들 제가 체험해보니까 이 부분 말고 막 이상하게 막 발가락 부분이라든지 막 뒤꿈치 부분 이런 데를 막 마사지 해가지고 너무 막 아프고 막 짜증나
끝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팔 마사지인데요. 사실 제가 팔 마사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팔이 시원한 안마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얘도 다른 안마의자랑 뭐 별다를 것 없이 제 기준은 팔이 막 딱히 시원하진 않아요. 그냥 압박해준다 정도의 느낌. 자, 이제 부위별로 장단점을 한번 다 말씀드렸고요. 다른 장점들 한번 나열하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에어백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강해요. 또 부위별 에어백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원하는 곳은 세게, 원하지 않는 곳은 약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 아픈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어깨만 받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막 허리만 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설정해서 보면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한 사람당 최대 3개까지 커스텀이 되기 때문에 원할 때 저장해 놓은 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이 친구의 장점입니다. 사람은 총 3명 등록이 가능하고요. 게스트 모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모니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안마를 막 받다 보면 아씨 이 위치가 아닌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마사지볼 위치까지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사지볼을 각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데, 좌우로 벌리거나 아니면 좁히거나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마사지 받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안마의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이만큼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안마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있다 한들 얘처럼 좀 정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가. 원조는 역시 원조구나. 추가로 마사지를 받다가 근육이 뭉친 부분이 있으면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보통 근육이 뭉치면 한쪽만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마사지볼이 받는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사지볼에 압력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압력이 커진 부분엔 더 빨갛게 표시를 해주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안 좋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아픈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직구하면 또 좋은 점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파는 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라는 사실이에요. 디자인이나 뭐 대부분의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 허벅지 여기에 있는 에어백 사이즈가 훨씬 커졌고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 부분을 마사지 해줄 수가 있고,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발바닥 커버인데 이 커버도 손빨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안마의자들은 이제 몇 년 쓰다 보면 이런 가죽이 해지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꼴보기가 싫죠. 그런데 이 파나소닉 제품은 역사도 길고요, 기술력도 좋다 보니 외피를 뭘로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가 타도 적당히 닦으면 잘 닦이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합성팩을 개발해서 이제 적용 중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뭐 디자인이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리클라이닝이 최대 170도까지 가능한데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전 누운 느낌이 나는 170도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올리면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자세로 안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최대 18cm까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체형, 웬만한 키에는 다 맞을 것 같다. 아, 이것도 작동시켜가지고 시원해서 리뷰는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를 한번 하면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방문을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곳에 설치하고 쓰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가볍기 때문에 이동도 간편하고요, 좌우 손잡이 부분만 떼면 방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쪽을 들게 되면 혼자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것도 혼자서 제 방부터 거실까지 끌고 나왔어요. 자, 진짜 마지막 장점, 제가 좀 까먹을 뻔했는데 다른 안마의자들 대비해서 소음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자, 제가 지금 소음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음이 굉장히 적고요, 진동 관리도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단점이에요. 장점이 너무 길었죠?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점, 이 리클라이닝 기능을 사용했을 때 안마가 끝나면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는다. 지금 보시는 이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발 받침대, 요게 이제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발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 보셨죠? 국내 제품들은 발 받침대까지 다 자동인데 일본 제품들은 자동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아마 자동 기능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직구 제품이라 불편한 점인데요. 모니터가 전부 일본어예요.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누구나 이제 설명 없이 쓰더라도 몇 분 만에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매번 헷갈릴 수 있고요. 세세한 메뉴를 다 들어가 보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이렇게 다 일본어로 오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팝팝을 이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진 인식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죠. 자, 다음 단점은 작동 시간 조절이 불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얘는 안마를 시키면 꼭 19분 딱 이 시간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안마를 더 받고 싶으면 작동이 꺼지면 다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키가 이제 150 초반 혹은 140대 정도 되는 이제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사용하신다면 다리 부분이 약간 안마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3인데 다리가 정확히 맞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저랑 같이 이제 체험을 하러 다녔는데 이 제품이 가장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가격은 솔직히 국내 제품과 비교하면은 가성비를 따지면 너무 혜자인데 가성비 끝판 느낌이 들긴 하지만 500만원이라는 금액만 생각해보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4월 9일날 설치했으니까 이제 벌써 한 달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2년 전에도 이 제품이 있었고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체험을 해봤다면 진작에 샀을 겁니다. 너무 늦게 산 제 자신이 후회스럽지만 이 제품이 그때는 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매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이 이제 놀러오면 꼭 한번 써보게끔 하고 다 그냥 너무 시원하다라는 후기를 남겨줍니다. 가족들도 자주 애용하고요. 만족도가 아주 최상이에요. 자, 그래서 뭐 안마자를 구입하실 거거나 선물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제품 강추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안마자라는 이제 특성상 구입까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좋으면 도움이 되셨고요. 이렇게 따라 생각하신다면 요게 제일 즐거운 시간 되시면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꼭이요!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에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